깊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은 씨는 친구의 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주 하던 말이에요. 나중에 뭐 제주도에 집도 얻어서 프리다이빙도 하면서 결혼도 가고 그곳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워낙 이제 물 좋아하고 자유롭고 이런 친구라서 두 달 전 그토록 원하던 프리다이빙 강사가 된 30살 박소정 씨. 늘 밝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던 그녀의 빈자리가 친구들은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친구들은 특히 여자들은 어떤 화장실이든 혼자서 아예 못 가는 상황이고 정신적인 피해로 다들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15일 오전 6시 무렵 소정 씨는 전남 목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당 직원의 신고로 현장엔 구급 요원이 출동했는데요. 처음 모습은 바닥에 앉은 채로 변기를 안고 머리가 반쯤 들어가 있던 상태였다. 구토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이제 쓰러졌을 거라고 가정도 했었습니다. 처음엔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질식을 한 듯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 쪽에 약간 이렇게 상흔이라고 해야 될까? 뭉툭한 거에 좀 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상대방에 의해서 졸린 흔적일 수도 있어서. 소정 씨의 목에 남아있었다는 눌린 흔적.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한 해양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소정 씨의 남자친구이자 해양경찰서 소속의 최순경이었습니다. 만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잔혹하게 연인을 살해한 남자. 대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지금 누구보다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건 숨진 소정 씨의 가족일 겁니다. 사건 뒤 소정 씨의 친오빠 민준 씨는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요. 동생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이제 경찰이라 그래서 경찰이니까 믿음직스럽다고 판단되잖아요. 동생한테 이 자식이랑 사귀었을 때 잘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던 게 너무 후회되고 계속. 최순경을 믿은 게 너무도 후회된다는 민준 씨는 아직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걔가 진술을 하는 거는 싸워가지고 우발적으로 처음에 때리고 그다음에 소리 지를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목 졸려 죽은 사람이 변기통을 안고 이렇게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야 죽은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우린 사건이 벌어진 식당 주변 CCTV 속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8월 15일 새벽 1시 무렵 술집에서 나온 두 사람이 뭔가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순간 최순경이 소정 씨에게 일방적으로 입을 맞추고 호응을 하는데요. 다시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가게를 나온 건 1시간 뒤.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아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소정 씨를 숙박업소 쪽으로 미는 듯한 최순경. 몇 번이고 자리에 멈춰선 소정 씨가 거절의 손짓을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소정 씨의 뒤를 따라가는데요. 이윽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딱 들어오면서 저 여자분이 술 한 병만 하고 갑시다 내 목소리 들었어. 그 남자는 그냥 얌전히 있으면 그랬어. 같이 이제 앉아있다가 꼭다가 여자가 또 이제 화장실 갔다. 남자가 나도 화장실 갔는데 꼭 참았어. 여자 화장실에 가는 소정 씨를 최순경이 쫓아간 시각은 새벽 3시 20분경.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이제 급해 이제 화장실 갔어. 갔는데 자리 이제 여기 화장실 있잖아요. 네. 이분 여기 계시고 방금 여기 경계선 있어요. 네. 누가? 근데 이 사람 발이 이렇게 넘어왔어. 여자 신발. 신발. 응. 또 딱 갔다 또 갔다 이렇게 왔다가 또 한 번 또 두 번을 넘어왔어요. 응. 그 발이. 아, 우리 사모님이 병지 앉아있는 거. 네.
마치 신랑이라도 버리듯 소정 씨의 발이 화장실 옆칸 아래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의아한 상황에서 남자가 다시 가게 안의 모습을 드러낸 건 30분 만이었다고 합니다. 계산합시다. 뭐 이렇게 계산하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계산하고 다시 또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남자한테 그 땀 냄새가 엄청 나게 났어요. 아까 계산하러 나올 때. 땀을 잔뜩 흘린 채로 계산을 하고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최순경. 1시간 40분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가게를 빠져나옵니다. 그 뒤 주변을 살피며 현장을 벗어나는 듯 보였던 최순경은 10분 만에 다시 나타나 또 화장실 창문 쪽을 향했는데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나서 시래기를 딛고 올라가 뭔가를 응시하는 최순경. 그는 뭘 확인하려 했을까? 최순경의 의아한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 5시 40분 무렵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해양경찰 관서로 향한 그는 옷을 갈아입은 뒤 본인의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더 얘가 여름다고 느끼는 게 차에서 밧줄이랑 번개탄이 나왔대요. 저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사건 발생 직후 SNS에 있는 사진이 싹 지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안마방에서 나체로 잡혔다.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신 역시 생을 마치려 했다는 최순경. 하지만 범행 10시간 뒤 그가 체포된 장소는 사건 현장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위치한 안마 시술소였습니다. 그분 여기 원래 오시던 분이에요? 아니요. 처음이고 한두 시간 자다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아가씨 그 안마사도 아무 문제 없었고. 좀 여기 뭐 성매매하거나 이런 것도 이러잖아요. 다른 데는 이루어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게는 뭐야 그때 안마사들이 그 안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 난 못 오게 하는데. 오후 1시 무렵 가게를 찾아온 최순경이 태연이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자다가 검거됐다는 겁니다. 그의 진짜 얼굴은 뭘까? 공무원 이거 준비도 네 번 만에 합격해서 엄청 간절했던 형이었거든요. 이 프라이드도 있고. 그 내에서는 했어요, 엄청. 선임들한테도 잘하고. 이제 아무래도 계급사회에 있다 보니까 적응을 잘했다고 봐야죠. 군대나 직장인 해경 내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최순경. 하지만 그의 동창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같이 차고 내었는데 가끔 가다 막 근무 조절이 장애 같은가? 그런 게 좀 보였었거든요. 학교 복도에서 그냥 막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공을 차는 놀이를 하다가 C라는 친구가 공을 잘못 찼는데 그냥 바로 그냥 얼굴과 소발이가 좀 때리고 이제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또 같이 이제 말리니까 이제 가로 때리고. 최순경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있어도 되게 사소한 걸로 화를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때리기 직전까지 했던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이 도망치듯이 짐을 다 빼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여자친구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헤어졌다는 최순경. 그의 지인은 지금도 생생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면서 저는 이제 다시 유부남이 때문에 여자친구도 없고 하니까 좀 없어 같은 데를 가자고 그랬었어요. 당시 그때 그게 좀 집요했던 것 같아요. 가자고 빨리 갔다 오면 된다고. 최순경이 이성과의 성관계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정 씨에겐 어땠을까? 6월 16일에 그쯤에 사귀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두 달 정도 된 거죠. 처음에 제 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두 달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는 소정 씨와 최순경. 하지만 얼마 뒤 소정 씨는 석연치 않은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친구가 얘 좀 이상해. 여자라면 생리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생리기간에 자기가 출동을 안 나간 거예요. 단둘이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울었대요. 생리한다고. 못하니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다는 최순경. 그의 의아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핸드폰을
아니야. 사진 찍어 보내라. 답장을 해줘야 돼. 안 하면요? 난리가 나요. 1분 1초 단위로 계속 쉬는 때도 없이 연락하고 전화 와서 울고. 그리고 출동가 있어가지고 잘 안 터져도 계속 터지면 계속 전화한다고. 서정 씨가 일하는 근무지에 불쑥 찾아오거나 일거수일투족을 늘 알려달라고 했다는 최순경. 결국 서정 씨는 그와의 이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 당일에도 그냥 토하는 자세로 발견됐다는 것도 완전 이상했고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뭐 했는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마사지에서 여자를 불러서 했다? 이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혹시라도 그 변사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앞서 우리가 만났던 119 구급대원은 숨진 서정 씨에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었을 때는 긴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그 속옷을 안 입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뭐 근처에 눈에 그 뭐 속옷이 딱 보이진 않았거든요. 둘만의 2시간, 좁은 화장실 안에서 최순경은 무슨 짓을 했을까? 지난 18일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은 패시화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나요? 죄송합니다.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최순경. 전문가는 최순경의 범행 동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동기는 성욕 해소예요. 성적으로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별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상대에게 각인시켜주고 싶다 이런 욕망이 심했을 거거든요. 그 긴장도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러 안마 시술소까지 바로 몇 시간 후에 가게 된 거니까 억제력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 유아적인 그런 행동에서 갑자기 완력을 이용을 한 강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죠. 내가 애원도 해보고 또는 뭐 좀 더 완력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게 통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내가 소유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소유할 수 없도록 파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롭게 물속을 유영했던 소정 씨. 그저 행복하게 일상을 누리고 싶다던 그녀가 떠난 뒤 사람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엔 그 둘뿐이었고 이미 그 한 명은 세상에 없고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돼. 100번 양보해서 때리고 이런 행위까지 했어도 자기가 놀래서 도망간 거가 맞다면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숨어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보통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제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제 동생은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 자식한테 살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걔는 형량을 벗고 나와서 계속 살아갈 거잖아요. 어딘가에. 너무 또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숨진 지금 죄 많은 그가 전하는 죄송하다는 말은 한없이 가볍기만 합니다. 이런 거는 예선해 주면 안 돼. 이렇게만 하면 울고 뭐가 시간을 갖다라는 단어를 꺼내 울고 하도 또 삐뚤어지면 갑자기 울면 미안하다면서 다시 막 잘해보자.